아하. 부탁하면 그려주는 혜지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국자와 숟가락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북을 3강으로 민주영님 댓글을 참고해서 불독집게와 운동화끈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불독집게 다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요렇게 생긴 요렇게 불독집게입니다. 짜라란. 보시다시피 불독집게는 형태에 있어서 굴곡과 변화가 많은데요. 이렇게 굴곡이 많은 금속 개체는 빛과 어둠 그리고 다른 개체가 반사될 때도 변화가 더 많이 생기겠죠? 반사체는 불투명체보다 영도 대비도 많이 세지고 반사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영상 보러 가실까요? 먼저 불독집게를 중간 톤까지 칠해줍니다. 색은 본인이 원하는 회색을 쓰면 되는데 저는 울트라 마린 딥을 좋아해서 울마딥이랑 갈색 계열인 반다이크 로운버를 섞어서 칠했어요. 다음으로 불독집게에 비치는 운동화끈도 칠해줍니다. 이때 색도 울트라 마린 딥을 썼답니다. 저는 금속에 뭔가 반사되어 비칠 때 먼저 금속에 기본적인 톤을 올려주고 반사되는 걸 칠해줍니다. 이후에 다시 금속의 완성도를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 그림에 정답은 없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회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부터 짚고 들어가는데 묘사랑 외곽 정리를 같이 잘 해주면서 채색해주세요. 이제 운동화끈의 물감 농도를 묽게 낮춰서 시원시원하게 칠해줍니다. 지금 쉽게 칠했다, 운동화끈 칠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보기엔 어지럽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려야 하니까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채색해주세요. 다시 운동화끈으로 넘어가서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운동화끈은 평상시에 잘 관찰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선 방향으로 돌아가는 느낌 잘 나게 그냥 직선으로 쭉쭉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들을 내줘야 해요. 이런 걸 잘 표현하려면 평상시의 관찰이 아주아주 중요하겠죠? 질감 표현한 운동화끈 위에 한 톤을 더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묘사한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지지만 잘못하면 묘사한 것들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칠해주세요. 운동화끈 앞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뒤에 운동화끈을 조금 더 어둡게 눌러줍니다.
앞뒤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앞에 거를 밝게 하고 뒤에 거를 어둡게 눌러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앞에 거를 진하게 하고 뒤에 거를 연하게 풀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빛받는 부분들을 물로 닦아내면서 묘사할 부분들을 찾아내가면서 완성도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색연필로 디테일한 묘사와 외곽 정리 그리고 관계 정리를 해주세요. 사용한 색연필은 프리즈마로 901, 935, 940, 941, 944, 948 너무 많은데 1072번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 다들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수많은 댓글들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좋아요도 다 눌러드리고 있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도 보고 싶은 개체들, 궁금한 개체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부글사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글링 하세요.